오늘은 일본의 히키코모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히키코모리 문제. 최근 6월 30일에 영국 BBC에서도 한국의 히키코모리 문제를 다뤘는데 일본이 앞서 경험한 히키코모리가 이웃나라인 한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될 정도로 최근 한국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은 어떨까? 먼저 이 히키코모리는 히키코모르, 틀어박기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취업의 의욕조차 없는 그런 무기력함이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있겠네요.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 단어를 집에 틀어박혀 학교나 일을 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요. 여기 집이라고 적혀 있는데 많은 히키코모리들이 집보다 더 작은 범위의 공간인 자기 방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의 교류도 최소화한다는 거죠. 이 히키코모리의 시작은 청소년들의 등교 거부. 195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서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 표는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결석, 등교 거부 비율을 보여주는 표인데 90년대 이후로부터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게 눈에 띄죠? 이 무렵부터 이제 따돌림 문제도 좀 심각했어서 10대 사이에서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고 그렇게 집안에 틀어박히며 히키코모리가 생겨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키코모리는 아이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1991년 버블이 붕괴되면서 청년의 문제로까지 확대가 돼요. 한창 잘 나가던 일본 경제가 화르르 무너지니까 기업은 사람을 안 뽑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까 종신 고용 시스템도 붕괴, 취업시장 동결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특히나 힘들었던 건 이 시기에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던 청년들이었어요. 중고딩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탄탄했는데 내가 막 취업하려니까 사람도 안 뽑아, 정규직도 안 뽑아, 그렇게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싼 값에 사람을 굴리는 일명 블랙기업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그대로 방 안에 틀어박히거나, 이게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를 취업 빙하기, 말 그대로 취업이 얼어붙은 시기라 말하고, 이 당시에 취준생이었던 건 7,80년대생들, 이 7,80년대생들을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건 일본의 실업률을 그래프한 자료인데 확실히 1991년 이 이후부터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2003년 이후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니 이때 또 한번 폭증을 하는데 이때가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터진 시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취업 빙하기를 거치며 히키코모리가 된 일본의 청년들, 계속된 좌절에 집에 틀어박혀서 부모 세대의 돈에 의존해 살아가게 되고 보장된 미래가 없으니까 결혼도 포기, 이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가속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키코모리는 청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장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919년 5월 28일 쇼각세라지유쿠인가 사사레 조지토 단세가 시보, 일본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50대 남성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무리를 아무 이유 없이 습격, 초등학생과 학부모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게다가 이 남성은 범행 후 겐마치카쿠데 미즈카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이 왜 히키코모리와 관련이 있느냐? 이 용의자가 히키코모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이후 숙부모의 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80대였던 숙부모와 10년 이상 대화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로부터 나흘 뒤인 6월 1일 이번엔 70대의 아버지가 40대의 아들을 해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들이 쭉 히키코모리 상태였고 평소에도 가족과 이웃에게 자주 폭력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날 킨존 쇼가코데 아따 운동가인 오토가 으르사이, 근처 초등학교의 운동회 소리가 시끄럽다며 막 난리를 치길래 가와사키시의 지겐가 아타마니 우카비 무스코가 주인이 키가요 쿠아에나이요니 시오토모타. 얼마 전에 있었던 카와사키시의 사건이 떠올라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직접 아들을 해치고 자수한 거예요. 사건의 범인 아버지는 처음엔 6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가 4일 만에 보석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두 사건 모두 히키코모리와 관련돼 있고 50대 40대이다 보니 이 두 사건으로 일본 언론은 히키코모리가 더 이상 청년
청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장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히키코모리가 고령화되었다라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이 8050 문제. 버블 붕괴 때부터 표면화되었던 히키코모리 문제가 잠잠해지지 않고 장기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세대가 그대로 고령화해 이제는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최근에는 이게 9060까지 올라왔어요. 히키코모타마마 렌레이가 가사내릴 고리 히키코모리노 문제가 주목사리를 키에기도 났다. 히키코모리 히토노 헤이킨 렌레와 조쇼시데이르. 계속해서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고 2022년 기준 내각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히키코모리 수는 약 146만 명. 정부 자료니까 실제로는 더 많겠죠? 그리고 2015년도 대비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참고로 여기 밑에 보면 여기는 2015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쪽은 2018년도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게 그 이전까지만 해도 39세까지만 조사를 했어요. 히키코모리가 청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니까 조사 범위를 64세까지 확대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전 세대에 걸친 문제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더 문제가 지금까지는 부모의 돈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부모 세대가 돌아가실 나이가 됐다는 거죠. 80, 90년대 には 次の フェーズが あります. それは 90, 60 ではなく ただの 60 です. 親が 亡くなり 還暦の 子供が 残される という 形です. 이제 부모 세대 80이 사라지면 9060이 아니라 그냥 60만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80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50대 자녀가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본인도 그대로 집에서 고독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계속 나오는 8050 세대는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에서도 특징적으로 보이는 연령대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1947년부터 1949년생의 단카이 세대,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태어난 1971년부터 1974년생의 단카이 주니어 세대, 이 두 세대가 8050과 또 맞물립니다. 이 단카이 세대가 일본의 경제 성장의 선두에 있었다 보니까 부도 많이 축적을 했고 그래서 그 돈으로 단카이 주니어 세대들을 이렇게 부양을 한 건데 이쪽이 이제 돌아가시고 있는 추세니 남겨진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겠죠. 이들이 혼자가 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을 텐데 사실 반복된 실패와 부정적 경험 속에서 딛고 일어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다시 힘을 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모를까 경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몇십 년째 집에 있다 보니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 이들. 이처럼 버블 붕괴와 경제 공황을 계기로 확대된 히키코모리 문제가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2020년 세계를 강타한 그 바이러스까지 겹치며 청년 실업과 히키코모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히키코모리에 대해 다뤄봤는데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이 새끼 힘내라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